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명품 여주 삼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전원주택인데요. 먼저 앞쪽으로 보시면 우리 집 500m 전방에 이렇게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먼저 500m 아래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비가 오니까 물살이 약간 더 센 것 같은데요. 우리 집 500m 전방이고요. 500m 올라가서 우리 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지금 아까 계곡에서 500m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앞쪽에 저희 전원주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오시면은 계곡과 습세권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교행 안 되는 도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 겪으시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서울가도 차량으로 50분, 그리고 차량 교행이 되는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습세권에 안착해 있고 계곡까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요새 힐링 포인트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주차 공간, 이쪽으로 보시면 비가림막 되어 있는데요. 하나, 비가림막 쪽으로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쪽 뒤쪽으로도 한 대 되시면 여섯 대, 일곱 대. 충분하다. 주차 공간 아주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34평, 대지 203평, 도로 30.5평 정도 빠지고요. 건평 37.5평. 별채 앞쪽에 보시면 6평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2018년 7월 30일 준공의 매매가, 중요한 매매가가 7억 9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억 9천만 원 정도면 약간 가격이 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지역 매물들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요. 집들이 지금 이제 7억 초반에서 중반대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나온 금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주차 공간으로 해서 이쪽으로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으로가 공간이 약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땐 주차 공간 좀 좁히시면은 한 4대 정도 차량 봐가지고 놓고 이쪽으로 텃밭 공간 정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넉넉한 정원. 아주 가꾸기 좋은 사이즈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셔서 조망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높이 토목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앞에 가릴 게 없다. 그리고 특히 저희 주택이 습세권에 안착했지만 또 남향이라는 거, 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지금 집 한번 보실 텐데요. 남향이라는 거. 그리고 집이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쪽 옆으로 보시면 별도로 게스트하우스 하나 6평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데크라든지 야외 시설, 충분히 습세권의 힐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별채 공간, 이쪽으로 보시면 화장실 이렇게 해서 별채 공간에도 완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도시설이라는 싱크대 시설 전부 다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옷장까지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옷장, 침대까지 해가지고 넓다. 게스트들, 친구분들, 그리고 아시는 분들 놀러와도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는데요. 모든 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곡이 아까 한 500m 아래쪽에 있는데요. 계곡이 너무 가깝게 되면은 습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습하지 않은 남향에 딱 좋은 곳에 터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에도 보시면은 음식 해 드실 수 있게 공간, 아궁이라든지 싱크대 모든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오시면 창고,
창고 공간이 있고요. 창고 공간 확인하시고 넓게 창고 공간도 아주 넓게 그리고 뒷공간 주차장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실외는 관리가 무척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저희 집 위치 모든 게 특 A급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밖에 습세권의 환경과 저희 집 한번 보시고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실내는 총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이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높은 층고로 인해 그리고 액자뷰가 나오는 창까지 그리고 남향은 볕을 채광을 느낄 수 있는 보시면 앞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창까지 해서요 모든 게 편안하고 좀 아늑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옆쪽으로 오시면요 주방 공간도 넓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 아까 바로 응접 공간, 밖에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 있게 넓은 창으로 인해서 냄새 걱정이라든지 모든 게 완벽하다. 크기도 적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방 공간 옆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세탁기 두 대라든지 사이즈는 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3년 정도 됐는데 집이 굉장히 관리가 깨끗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다시 보시면은 다용도 공간 있고요. 자 왼편으로 들어오시면 우측에 욕실 공간 욕조까지 해가지고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하나에 있는 안방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안방 공간 보시면은 안방 공간도 넓다. 아, 이쪽에 보시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이쪽에 보시면 파우더룸,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 1층 방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창들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요. 지금 채광이라든지 남향의 채광이라든지 습세권의 조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가 있었으니까요. 2층에는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뭐니 해도 2층에서 보시면 조망권이 좋은 테라스 공간까지 있는데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요. 일단 앞쪽으로 보시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쪽. 앞쪽으로 해가지고 창들로 해서 조망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왼편으로 오시면은 방 하나 공간이 있고요. 이쪽도 창으로 보시면 습세권의 조망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오시면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2층에서 보는 테라스 뷰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욕실 공간 샤워 부스까지 해가지고 넓게 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같은 경우 창이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남향이니까요. 남향의 채광과 우측에 습세권 조망권까지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농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은 좁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 테라스에서 밖을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2018년 7월 30일 준공에 자 목조구조이고요. 중요한 매매가가 7억 9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입니다. 자 빠른 매매 예상되고요.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